MBTI 로맨틱한 3인방을 소개하지. 로맨틱! 로맨틱이 밥 먹여주냐? 인정이요. 우선 ENFJ. 얘는 일단 여러모로 잘 챙겨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표현하라는 끝내주게 잘하지. 아주 로맨티스트의 모범과도 같지. 오, 너 칭찬 엄청 잘한다. 의외인데? 크크. 나중에 입금 잊지 마라. 다음은 INFP. 그 누구보다 뜨겁고 진한 로맨스를 선호하지. 거의 연애소설 주인공 같은 느낌? 크크. 어? 너 내 머릿속에 CCTV 달아놨냐? 마지막으로 ENFP. 얘는 연애에 미치면 오글거리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할 뿐이지. 킁킁. 못하는 냄새 안 나요? 내 마음이 지금. 왜? 닥쳐? MBTI 유형별 욕쟁이 3인방을 소개하지. 욕쟁이 3인방? 너도 저기 껴있어야 하는 거 아님? 크크. 닥쳐! 우선 조용한 남자이자 ISTP. 얘는 평소에는 조용한데 한번 욕 시작하면 찰지게 잘하지. 크크해야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주이긴 하지. 다음은 ESTP. 얘는 중지손가락이 쉬는 법이 없지. 크크, 맛있게 먹으렴. 마지막으로 욕의 끝판왕 ENTP. 얘는 그냥 건들지 말자. 크크선 넘으면 반 죽이는 편이기는. MBTI 유형별 개소리 참지 못하는 3인방을 소개하지. 난 개소리도 들을만한 개소리가 있다 생각하는데 크크. 크크, 난 재밌으면 대부분 오케이라 생각함. 우선 ISTJ. 얘는 개소리 듣는 순간 표정부터 개정색함. 나 개소리 잘 듣는데 멍멍멍. 다음은 ESTJ. 그냥 얘한테는 개소리 자체를 하지마. 그런 애들 보면 주둥아리를 그냥 확 뽑아. 마지막으로 INTJ. 얘한테 개소리를 하는 순간 넌 인간이야의 취급을 받을 거야. 뭐 그런 말 하는 거 자체가 그 사람 수준이니까. MBTI 결정 못하는 결정장애 3인방을 소개하지. 뭐 결정 잘 못할 수도 있지. 하! 난 누군지 알 것 같음. 벌써부터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우선 INFP. 얘는 쇼핑할 때 물건 겁나 담아두지만 막상 사는 건 거의 없음. 아, 그건 못 고르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쿠쿠. 그리고 ISFP. 얘한테는 절대 뭐 고르라고 얘기하지 마. 그냥 암걸림. 난 진짜 다 좋아서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ENFP. 얘는 귀도 얇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지간한 건 다 좋다고 해서 뭐 하나 고르는 데만 한 세월 걸림. 팩트폭행 적당히 좀. 뼈 아프다 크크. MBTI 유형별 돈 안 쓰는 3인방을 소개하지. 너무 안 쓰는 것도 좀 그렇지 않냐? 난 너무 많이 써서 문제 같은데 크크. 우선 INTJ. 얘는 일단 쓰잘데기 없는데 돈 쓰는 거 개그 켜맘. 돈은 규칙과 계획대로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님. 다음은 INFJ. 얘는 의식주에 필요한 것 제외하고 거의 쓰는 게 없는 편이긴 하지. 꼭 그렇지는 않거든. 책 사는데도 이미지 포장 지리네 크크. 좀 닥쳐줄래? 마지막으로 ISTJ. 얘는 인프제 인티제의 진화형으로 그냥 돈 모으는 기계임. 크크, 그냥 인간 자판기네. 큰돈 쓸지 모르기도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지. MBTI 유형별 안익십 잘하는 3인방을 소개하지. 누구한테 연락을 받으면 당연히 답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누군지 대충 예상이 되는데 크크. 우선 ISFP. 얘는 일단 카톡 안 읽은 거 최소 100개는 되지 않을까? 이미 그걸 다 답장하기에는 귀찮은 수준이 되긴 했지 크크. 다음은 INTP. 얘는 일십 안익십 둘 다 골고루 하는 만능형이지 크크. 나중 가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걸 어떡하라고. 크크크크라도 쓸 수 있는 거잖아. 크크크크크크. 마지막은 ISTP. 얘는 그냥 안익십이 일상이니 애초에 답장을 기대하지 않는 게 현명함. 내가 안익십하는 이유. 노잼, 귀찮아서, 까먹어서, 그냥 할 말 없어서. MBTI 유형별 일진 포스 3인방을 소개하지. 일진? 난간이 작아서 못해. 나도. 얼굴에 아니라고 써있잖아 크크. 우선 ESFP. 얘는 일진 하위호환 같은 느낌으로 애들이랑 겁나 잘 어울리고 뭉쳐다니는 걸 좋아하지. 뭐 어울리고 뭉쳐다니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일진 하위호환은 좀 기분 나쁘네.
그냥 일진 자체에 기분 나빠야 하는 거 아니냐? 다음은 ENTP. 얘는 멘탈도 강하고 입도 잘 털어서 남들 괴롭히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야 인팁, 너 나랑 이랑 아이 빼고는 완전 똑같은 거 알지? 크크. 마지막으로 ESTP. 양아치 하면 ESTP, ESTP 하면 양아치지. 뭐 그래도 찐따보다는 낫지, 안 그러냐? MBTI 유형별 인터넷에 서식하는 지방형 3인방을 소개하지. 온라인이나 커뮤니티에 잘 보이는 유형을 말하는 건가? 뭐 대부분 아싸라는 거지, 크크. 우선 ISFP? 얘는 집돌이 집순이라 자연스럽게 온라인에 서식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지. 크크, 재밌는 게 많은 게 어떡해. 다음은 INFP. 얘는 커뮤니티 어디를 가든 다 존재하지.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 마지막으로 INTP. 얘는 그냥 온라인이 현실 세계. 솔직히 지옥 같은 현실보다는 온라인이 훨낫지 않음. MBTI 유형별 인터넷에서 보기 힘든 3인방을 소개하지. 누군지 진짜 궁금하다. 나도. 우선 ESTJ. 얘는 온라인 커뮤니티 자체에 별 관심이 없지. 뭐 그런 돈도 안 되는 쓸데없는 걸 왜 함? 다음은 ISTP. 얘는 아예 참여 자체를 안 하지. 그걸 왜 함? 마지막으로 ESTP. 얘는 그냥 천연 기념물 수준으로 이쪽 세계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지. ESTP들아 댓글 좀 달아봐. 뭐 그래봤자 거의 달리지도 않겠지만 크크. MBTI 유형별 동기부여 객자는 3인방을 소개하지. 동기부여. 그냥 사람 귀찮게 하는. 야 빨리 때려. 오. 우선 부드러운 리더 ENFJ. 얘는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사람 푸시 잘하지. 뭐 상대 잘 되기 위해 응원해주는 건 좋은 일이니까. 다음은 잔소리꾼 ESTJ. 일단 얘는 게으른 걸 눈 뜨고 못 봄. 야 이프피, 너 어제 운동 땡땡이 쳤지? 뒤질래? 오늘 못한 거 내일 두 배로 메운다. 알았나? 마지막으로 지도자형으로 불리는 ENTJ. 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근이고 채찍이고 다 쓸 수 있는 만능형임. 그 내 얘기 반만 들어도 인생 중간 이상은 간다. 인정? MBTI 유형별 떼돈 벌 것 같은 3인방을 소개하지. 떼돈? 자네 내 관상 좀 봐주게. 내 관상은 떼돈 벌 관상인가? 10번 죽었다 깨도 절대 아니지. 슈범 너무하네. 우선 ESTP. 얘는 전형적 인싸라 사업 같은 거 하면 겁나 잘할 것 같긴 함. 난 그냥 떼돈 있으면 존나 놀러 다닐 것 같은데. 크크. 다음은 천재와 도라이의 경계에 있는 ENTP. 얘는 번쩍이는 아이디어 잘만 터지면 대박 날 것 같음. 그 아이디어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봄. 크크. 마지막으로 ENTJ. 얘는 그냥 인생이 대박 아님 쪽박 아닐까? 한번 사는 인생 화끈하게 살아야지.